자, 이곳은 금산 인삼관입니다. 금산에 자랑하는 인삼에 대한 역사,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평가의 단장과 함께 금산 인삼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금산 인삼관입니다. 와, 인삼을 종류별로 쫙 진열을 해놨네요. 인삼 역사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금산 인삼 역사관에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까지의 금산 인삼에 대한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금산 인삼을 재배하는 과정을 뭐 알기 쉽게 모형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알기 쉽겠죠? 여기는 금산 인삼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재배하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인삼을 만드는 과정이죠. 자, 이것은 2층 인삼 과학관입니다. 자, 여기에는 신기하게도 인삼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쫙 이렇게 가정집을 모델로 해서 전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자, 이곳은 인삼 음식관 그리고 약초관이 있는 3층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인삼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지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배고파. 예. 끝내주시죠. 이거는 이제 궁중 음식, 대장금이 만들었던 궁중 보양 인삼 요리들입니다. 자, 보이죠? 자, 다음은 사계절 인삼을 이용해서 다과를 만드는 겁니다. 만든 음식들입니다. 오, 인삼으로 별걸 다 만듭니네요. 좋아, 좋아. 아, 떡 먹고 싶다. 예. 자, 다음은 약초에 대한 것입니다. 인삼 약초. 여기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되어 있는 실제 약초들입니다. 생강, 명문동, 백출, 엉겅퀴, 생쥐황, 둥글레 등등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초를 만드는 과정, 약방이죠. 한의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상 금산 인삼관이었습니다.